칼슘이 풍부하고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우유 많이 드실 텐데요. 경기도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덕분에 소비자들은 우유를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 약 2톤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는 화성시의 한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최근 항생제 사용이 확 줄었습니다. 경기도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 덕분입니다. 더 약도 적게 쓰고 또 항생제도 이렇게 가려가면서 쓸수 있게 돼서 우유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시책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항생제 등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기존에도 유업체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지만 도 검증 체계를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한 겁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항균제나 농약, 곰팡이 독소 등 71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잔류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됩니다. 다행히 원유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 이후 폐기량이 확 줄었습니다. 중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더 올라간 면이 있고요. 저희 지비장의 경우 지난해 대비 원유에 속한 잔류물질 폐기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도내 30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 교육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원유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젖소 농가에 대한 교육과 검증을 강화해 안전한 우유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김태희입니다.